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마이크 사용률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품은 블루 예티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블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티 모델을 대여를 통해 사용해봤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팬텀 파워 같은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입니다. 처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입문을 했다면 다양한 장비 구입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세팅하는 데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현재 179,000원으로 그렇게 고가의 제품은 아닙니다. 물론 이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기능적으로나 디자인 등을 고려한다면 179,000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구성품을 보면 블루 예티 본체와 USB 케이블이 전부입니다. 케이블은 예전 외장하드에 사용하던 포트 모양이라 대중적이지는 않은데요. 마이크로핀 또는 C타입 케이블로 제공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1960년대에 미국의 어느 자그마한 재즈바에 와 있을 법한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실버 컬러라 더 이런 느낌을 내는 것 같은데 상단 소리 입력부는 반딱거리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나 먼지가 묻을 경우에 마른 헝겊으로 살짝 닦아주면 원래의 반딱거림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체 무게는 거치대를 포함해서 1.3kg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휴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블루 예티는 마이크와 거치대가 측면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디어스 3 쇼크 마운트와 호환이 가능하고요. 하단 홈을 이용해서는 스탠드 거치대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조립을 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놔둔 상태에서 측면의 나사를 풀고 조여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면 상단에는 블루라는 영문 각인이 메탈 실버 컬러로 새겨져 있어 가격답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각인 바로 아래에 뮤트 버튼이 있어 내가 원하는 사운드만 담아낼 수도 있고요. 하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어 여기에 이어폰을 꽂은 후에 뮤트 버튼 바로 아래에 있는 볼륨을 조절해 녹음하는 목소리를 직접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들을 수 있어 녹음 퀄리티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 게인 버튼으로는 마이크 민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게인 버튼 바로 아래에는 4가지 픽업 패턴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아이콘은 단방향 모드로 음성 녹음, 음악 녹음, 악기 녹음에 적합한 것인데요. 마이크 전면을 통해서 녹음해서 후면이나 측면에서 들려오는 잡스러운 소리는 최대한 담지 않고 오직 전면 소리 녹음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두 개의 원이 겹친 교집합 모양의 아이콘은 스테레오 모드로 전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방향에서 들려오는 사운드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합창이나 어쿠어스틱 기타, ASMR 녹음에 적합하고요. 동그란 사이클 모양의 아이콘은 전방향 모드로 마이크 주변, 전후, 좌우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균일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공간 전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담을 때 유리하고요. 무한대 기호를 세워놓은 것 같은 아이콘은 양방향 모드로 마이크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녹음이 가능합니다. 듀엣으로 마주보며 노래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담기에 좋고요.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의 경우에는 특정 방향에서만 들려오는 소리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쪽으로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면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한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내 목소리를 담거나 음악, 악기 녹음하는 데는 적합합니다만 입체적인 소리를 담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 예티의 경우에는 같은 콘덴서 마이크지만 4가지 픽업 패턴 모드를 지원한다는 게 활용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블루 예티 콘덴서 마이크는 고음질 녹음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고가의 마이크와 비교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와 너덜너덜한 케이블이 USB 케이블 딱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 케이블 연결조차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편하게 사용하기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없는 미러리스 또는 DSLR 카메라의 기본 마이크보다 훨씬 좋은 음질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로 동시 녹음을 진행해서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동기화시키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저는 파나소닉 GF10 미러리스를 사용 중인데
기본 마이크 녹음 품질이 엉망이라서 동시에 녹음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써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여를 통해서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GF10 미러리스 카메라와 블루예티 콘덴서 마이크를 직접 녹음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소리를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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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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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동시 녹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도 레트로한 감성을 자아내서 데스크 테리어를 꾸미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간편하면서 저렴한 콘덴서 마이크를 찾는 유저들에게는 제법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봅니다.